안녕하세요. 지금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5월, 6월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호랑이띠 분들 5월, 6월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띠, 범띠. 올해 범띠들은 어떻게 보면 운세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요. 네. 좋은 결과도 있으실 거고, 네. 내가 좋은 그런 적이도 있을 것 같고, 네. 좋은 소식도 들어올 것 같고, 네. 시험을 보신 분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라 공무원 시험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좋은 결과로 들어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랑이띠 분들 37세 5월, 6월 운세는 어떻게 될까?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37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뭐 직장에 안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네. 직장 안 다니고 지금 뭔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사업을 하든 내가 맘 먹고 저기 하는 것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시험의 결과도 조금은 좋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내가 마음 먹은 거, 근데 조금은 더 노력해라. 그렇게 나가면 조금은 좋다. 괜찮다. 네. 그러면 지금 37세 분들은 한창 사업이냐, 직장이냐, 내가 새로 뭔가 하겠다, 또는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네. 37살 이런 분들은 제가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일을 새로 취직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또 뭔가가 옮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올해 마음먹은 대로 갈 수도 있다. 직장이가 됐든 5월달 한달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근데 올해는 5월달 6월달에 이분들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네요. 열심히 열심히, 그래야 시험에 운에 붙으신 분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시험을 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꼭 올해가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고 가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치만, 한쪽으로만 너무 기우치다 보면 내가 모든 걸또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가 다른 것도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이번에 뭐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조금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금전운은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금전은 좋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내가 금전을 벌어놓은 분도 있으실 거고,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전이 잘 회전이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그래도 본인이 일을 안 하잖아. 본인의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금전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아이고야. 그럼 뭔가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시작을 해도 가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딱 부러지게 이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얘기는 아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 한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연애운? 네. 연애운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족족 발로 걷어찬다. 왜?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또 이렇게 저기에 지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과연 끌고 갈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과연, 내가 책임을 질수 있을까? 고민. 이런 고민들도 좀 많다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상담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호랑띠 분들 5월, 6월 49세 분들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49세. 이분들은 내가 마음의 상처, 네,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5월달, 4월달, 5월, 6월달은 그래도 마음 네. 아팠던 것들을 네. 내가 내려놓는다. 그리고 금전으로 조금 손해도 보지만 네. 마음을 비운다. 네.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그게 느끼게 강하게 들어오고 네. 또 정신적으로 네.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마음을 단단히 드셔라. 휴식도 괜찮겠네요. 마음을 단단히 잡고 네. 안 그러면 나만의 휴식도 필요하고 네. 나만의 보금자리가 위태위태도 네.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힐링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 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우타리 안에 네. 조금은 뭔가가 소리가 조금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으로 인해서 네. 조금 마음의 아픔, 네. 상처 네. 이런 것도 조금은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라. 네. 자, 마지막으로 연애 한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연애는 네. 내가 맘먹기 달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애의 운은 안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또다시 남자는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온다 소리. 들어온다. 네. 안 들어오지는 않는다. 아. 기다려라 그러셔. 또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걸 잡아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61세 호랑이띠 총운세 또는 이제 다양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61세 범띠. 글쎄,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좋으신 분도 있고 인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설수 아닌 구설수 되게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인간의 이런 인간의 구설이 아닌 구설이 좀 많아요. 네. 이런 61세에 이렇게 좀 저기 하신 분들 네. 그리고 마음이 홍화하다. 아. 마음이 외롭다. 네. 그게 더 강하게 들어오시고 아.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움직이고 뭐를 하는 것 같은데도 네. 내 마음에 마음이 비어있다? 아.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게 더 강하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자기 마음을 수행, 다스리는 거.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수행 아닌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풀릴까요? 하고 있는 일들은 작년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하반기 5월, 6월 달은 조금은 바삐 움직이긴 하지만 네. 조금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라고 하시거든요. 서두르지 말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연애운 한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61세.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아. 들어오기는 없는데, 네. 내가 걷어차는 형고. 아이고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마음을 들지 않는다. 마음을 주지 않는다. 있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게 더 강하다고 하네요. 네,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상담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